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마음이 품고 일을 저지던 다윗을 잠깐 봤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 마음이 죽든지 관계가 죽든지 하여간 뭔가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욕정에서 출발한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결국 죽게 하는데 결국 그 죽은 시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슬픔으로 장례를 치르게 된 바세바는 다윗의 부름을 받고 궁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으로서는 죽은 아내를 이제 자신의 아내로 삼았으니까 겉보기에도 굉장히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고 바세바도 손에 넣었으니까 아마 흡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루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면서 불현듯 한 가지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뭐냐면 가진 자가 손님을 맞이하려고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다가 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다윗이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진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그렇게 판결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더구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그랬다고 한 것 같으니까 오히려 예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는 마땅히 죽을 자다. 그렇게 아주 위험 있는 명령까지 내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여간 그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다윗이 얘기하자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다 듣고는 고개를 들어서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 모든 걸 다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만약에 부족했으면 내가 이것 저것을 너한테 더 줬을 거라고. 근데 어찌하여 너를 부른 나를 없인 여겨서 이렇게 내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냐. 나는 너의 모든 범죄 현장을 보았노라고. 너는 그 모든 죄를 몰래 죄를 지었지만 나는 드러나게 너의 죄를 다 들춰낼 거야. 한때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다윗이 왜 하나님의 분노와 마주하게 됐을까? 그 다윗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교만이 뭔가를 볼 때 교만은 단순히 뭔가 거만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생각, 하나님이 품으시는 모든 것보다 더 높아지는 것. 사단이요. 사단이 그렇게 해서 천사에서 쫓겨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교만한 소리에 혹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만큼 교만이 참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되어서 스스로 높아진 다윗은 자신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스스로 좀 높아진 거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자기 소리가 크게 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는 작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마음에서 막 뭔가 하고 싶은 욕심이든 욕정이든 뭐든 간에 막 혼란한 마음 누가 말려 왕을? 내가 왕인데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쩌면 바세바뿐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바세바도 내가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당시에 두 가지 잊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첫째는 그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그가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교만해집니다. 희한하죠? 은혜를 받았는데 교만해져요. 주신 분이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주신 분도 은혜
하나님이신데 은혜를 받고 내 속사람이 이렇게 강건해지니까 이제는 내가 살만하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교만한 사람이 들리는 소리는 자기 목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소망, 내 바램. 또 한 가지 다윗이 잊은 게 있었어요. 그는 모든 사람의 왕이었지만 자기 위에 또 왕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왕 중에 왕,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제일 높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잊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물건을 함부로 다루면 그걸 내 거라고 취하면 아버지한테 혼나겠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다가 결국 죄에 분노하시는 하나님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피하면요,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가 자유해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지어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야 영생을 얻고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믿음의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은혜가 평생토록 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저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기보다 나를 믿으며 내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게 된 다윗이었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왜 왕이 됐는지, 내가 왜 왕의 자리에 있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 존재하는 왕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복음서에서도 주님이 부르신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 되었어요. 오병의 현장을 보면 남자만 5천명이니까 거기에 뭐 나이 드신 분들,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은 아마 좋게 한 10,000명 정도는 됐을 거예요. 옛날에 그 도시를 보게 되면 도시 인구가 한 15,000명 됩니다. 도시 인구가. 그런데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예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통째로 예수를 따라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나 예수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도시가 통째로 따라오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예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바라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 말하기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참 불쌍했다는 거예요. 참 불쌍했어요. 너무 불쌍해 보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마음도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보리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축사하시고는 그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빈들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는 은혜인 거죠. 우리 교회 역시 이 빈들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참 보게 되는데, 제가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우리 둘째 누님이 개척할 줄 알았다면서 좀 많은 돈을 헌금해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보태라고 또 자기 교회에 헌금을 써서 돈을 주시고, 어떤 교회는 건물을 얻게 해주고 차를 주고 이런 의자를 주고 카메라도 주고 하여간 뭘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나를 쳐다보고 교회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아서 뭔가를 애매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찾아와서 피로를 찾아보고 피로를 채워주고 피로를
나눠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인데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구나.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보통 이런 은혜를 누리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됐어요. 하나는 이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뭘 받았냐, 이걸 내 받은 걸 보는 거. 한 분이는 이걸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주셨을까? 하나님, 이걸 주신 만큼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나를 아끼시면, 얼마나 나를 하나님께서 참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그게 하나님을 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걸 보는 거예요. 받은 걸. 받은 걸.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받은 거를 자꾸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뭘 받았나? 하나님한테 뭘 주셨나? 내가 지금 뭐를 누리고 있나? 자꾸 내가 뭔가를 누리는 거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요, 잠언 30장 15절 말씀처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대요. 거머리에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이름이 뭐냐면 다오 다오 그런대요. 그 말은 달라 달라 주세요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줘도 아무리를 나눠줘도 그들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족한 줄을 모르고 만족할 줄을 몰라서 맨날 달라 달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병이뿐만 아니라 칠병이요 그 이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나한테 베푸시는 걸 경험하는 반면에 내가 뭘 받았냐, 내가 뭘 가졌냐, 자꾸 이거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항상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을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게 없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접어주세요. 계속 마치 거물이 둘 딸처럼 그렇게 다오 다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 구원 가운데로 초대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겠냐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계속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그리고 어떻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시편 1편에서 노래한 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며 자신을 왕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또 나를 부르신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따라서 인생을 끝까지 살았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땠을까?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아마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아마 다윗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그 권위와 그 공의와 그 정의가 온 세상에 퍼져가게 되는 더 놀라운 일들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일어났을 것인데 이게 그렇지 못했던 게 아쉬운 거예요. 안타깝게도 다윗은 왕이 된 순간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렸고 그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다가 결국 심판의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지금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 탁 서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앞마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마음이 떠난다면 우리가 만나게 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만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내가 마음의 묵상, 그 대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냥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품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속이는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걸 내가 버릴 마음 없이 계속 내가 그를 붙들고 그것을 붙잡고 내가 도무지 내려놓을 마음이 없이 그렇게 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다윗이 만났던 심판의 하나님. 왜냐면요, 하나님이 참 미워하시는 것이 있대요. 성경에 뭐라고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에요. 그리고 거짓된 혀예요. 거짓말. 그리고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손이고요. 그 다음에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이래요. 또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려가는 그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층이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모든 죄를 다 저지른 거예요. 이 모든 죄를 다 저지르고서 지금 나단 선지자 앞에 그 모든 죄가 지금 몰래 바세바에서 지금 가늠했던 그 마음들, 그리고 남편을 몰래 교사에다 죽게 한 일도 시작해가지고 그냥 모든 일들이 지금 뭐 사람들을 이간질해서 뭐 이런 저렇게 했던 모든 일이 지금 나단 선지 앞에서 그게 탁탁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과 지금 마주하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로 인해서 다윗은 사단에게 큰 비방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현장에서 들려왔던 소리, 그 위대했던 왕, 그 놀라웠던 왕이 나단 선지에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죽을 사람은 당신입니다. 죽을 사람은 당신이라니까. 다시 이 말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을 사람이 당신이라는 그 말이에요. 단순히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이 아니고 내 죄를 들춰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소리로 그가 받아들입니다. 죽을 사람은 당신입니다. 다윗은요, 이 말에 깊이 양심을 찔리게 됩니다. 아마 마음이 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 그가 얼마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던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식교독의 10편 5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은 다윗 이후로 우리 모든 세상에서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죽기만 범죄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죄가 결국은 주님께 죄를 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 주여, 나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라 주시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두소서. 하나님, 제가 다시 저의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언제나 내가 그 마음에서 그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도 여러분, 저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대충 어딘가 한 속에 내놓고 또 반복되게 죄를 지으면서 결코 참 잘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 우리 죄에 대한 우리의 습관과 우리 마음이 떠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죄에 대해서 이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회개는요, 후회도 아니고 니우침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게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앞에 순복하는 거, 하나님 나라 앞에 항복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원히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서 이렇게 회개해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고 하나님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주님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게다가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을 거라고. 내가 주는 떡을 먹으려고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반드시 그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인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삶이, 그 성찬의 삶이 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단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전부는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이 기본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을 우리가 욕심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나를 찾으시는 이 생명의 삶 가운데 있다면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함부로 살 수 없고 또 그 부르심 앞에 더 겸손해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부르신 대로 살 수가 있을까? 우리를 부르신 삶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 함께 읽은 서신서 에베소서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는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서, 또 로마서 12장 말씀을 더하자면 각자 믿음의 분수대로 어떤 이는 섬기는 일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이는 위로하는 일로, 어떤 이는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각각 부름을 받았으니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서로를 온전하게 하여 섬김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이 은사와 이 재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게 뭐 꿈이다, 미래다,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이것이 그냥 내 것인 것 마냥, 그냥 이거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이게 다 내 것인 것 마냥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걸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서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려고 한다면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가정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악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냐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돈을 버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고 살라고 일한다고. 그리스도인은 먹고 살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하나님의 은사인 이 선물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주신 선물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그 뜻 가운데로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물 위를 떠다니는 배 같아가지고 세상이 가르치는 물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을 하면 그렇게 잘하고요. 저런 경험을 하면 저렇게 잘합니다. 우리가 상담적으로 사람의 그 자라는 환경과 배경을 보게 되는 이유가 그 때문인데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늘 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노를 저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노를 저을 줄 모르는 거예요. 수없이 밀려드는 세상의 풍조와 수없이 유혹과 수많은
미혹들 속에서 믿음의 노를 저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뭐 믿음의 노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에 풍겨서 이렇게 말하면 이런 대로 저렇게 말하면 저런 대로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돈을 버는 유혹도 시작해서 뭐 사람이 사는 이유, 남자는 여자는 이런저런 모든 이야기들에 그냥 막 휘말려가지고 이런 게 인생이거니 저런 게 인생이거니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는 정처 없이 흘러가는 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예능을 보는데 몇 사람이 나와서 막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자가 문득 질문을 하길래 그거 이거 MS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내내 뭐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사회자는 계속 MSG 그렇다는 거예요. 이 MSG 무슨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그치. 뭐가 진짜인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재밌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들이 보고자 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마치 거짓말이 생활 필수품처럼 돼가지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재미만 있으면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치적으로든 이념적으로든 젠더 같은 사회의식든 간에 세상이 너무 거칠고 사납고 공격적이고 그런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들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또 요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평생의 길을 순탄하게 평안하게 길을 갈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죽으심으로써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댈 것 외에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풍파 속에 어떤 큰 풍파가 무섭게 우리를 달려들고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을 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품에 우리가 있으면 내 영혼 평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 풍파 어지럽게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 저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품 안에서 늘 평안할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서 세상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작은 예수들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은혜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다. 나도 한번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나도 그분을 믿고 좀 새 사람처럼 살고 싶다. 새 생명을 누리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 나라가 임하기를 누가 기도해야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며 우리의 생각이 평온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는 교회 다니지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며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기도 하는 그 삶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모든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를 통해 누가 예수를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몇백만 명이 됐든 교회가 몇만 개가 됐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가 없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과연 우리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사람들이 과연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에게 찾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또 어떻게 해야 돼? 전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제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또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이 가는 그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이 되고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이 내 삶의 가르침이 되는 주님 말씀해 주신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주님이 전해주시는 그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는 하나님 이 삶을 제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세상 풍주에 요동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 주님의 뜻,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주님, 제가 그 부르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살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그 뜻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불에 나가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주님 잘 압니다. 연약한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임하게 해주셔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좌우로 앞뒤로 앞뒤 좌우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붙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신 이 은혜의 삶이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을 하나님 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적게 바랍니다. 우리 속에 고백하지 않는 죄가 또 돌이키지 않는 우리 모든 죄의 모습을 주 앞에 돌이키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그 위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우리 주의 품 가운데로 돌아가는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